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참여하는 여기 한전 갤러리, 강남에 있는 한전 아트센터거든요. 여기에 있는 전시 오프닝에 왔습니다. 오늘 드레스 코드가 블랙이랑 레드라 그래서 지오다로 가서 저렴한 걸 하나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스터가 있죠.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되게 규모가 큰 전시예요. 갤러리 서포먼트에서 기획을 한 전시고 저를 비롯해서 26명의 작가분들이 함께 합니다. 그럼 오프닝 현장이랑 전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시를 기획을 하신 서포먼트 오수정 대표님의 이번 전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항상 삶의 예술을 더하다라는 그런 모토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작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재미있게 하나의 파티처럼 즐기는 그러한 전시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술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일반인분들도 쉽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하면서 미술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테마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작품 하시는 임승현 작가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유튜브도 종종 즐겨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임승현입니다. 네, 최승훈 작가님 너무 팬이어가지고, 이름도 엄청 제가 좋아하고, 유튜브도 제가 맨날 이렇게 틀어놓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유용한 이야기가 좀 있던가요? 아무래도 같이 그림 그리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콕콕 잘 찍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미술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나 이제 작가들이 작업하면서 고민되는 것들을 너무 잘 풀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전 맨날 저기 아주 옛날에 음악만 듣고 작업을 했었는데 요즘 음악 안 틀고 저희 최승윤 작가님 유튜브로 작업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작가님 작업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주로 사람들이 이제 그림에 등장을 하는데요. 인물들이 갖고 있는 아무래도 이제 제 그림 보고 이제 만화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어렸을 때 계속 봐왔던 만화가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을 직접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더좀 호소력 있게 다가가는 거를 이제 많이 느껴서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드로잉을 많이 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왜곡시킨 형태대로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림 보시는 분들이 자기들 본인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제 그림 보시면서 조금 감정이입도 많이 되시고 그러셨으면 이게 좋겠다라고 실제로 작업을 작가님 하고 가격, 그러니까 가족의 가족 구성인가요? 있습니다. 아, 아니요. 저기 가족은 아니고요. 네. 이제 가상이죠. 가상의, 가족들을 네. 찾았는데 이거는 이제 제목이 항해라는 제목인데요.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물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되게 가족들이 하나하나 구성원들이 이제 뭐 좋은 일 같은 일 서로 겪으면서 하는 거를 이제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거를 비유해서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이제는 약간 졸린 눈으로 이제 그럼 작품들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스토리들이 다 있는 작품이군요. 조금씩 스토리들이 있어요. 네, 아무튼 작품 설명 감사드리고 영상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재밌게 또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제 작품이 있는 2층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여기가 2층이고 1층도 있는데 작가분도 26분이나 되기 때문에 그냥 작가분별로 짧게 짧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뭐다 아시겠지만 제 작품 최승윤 작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박현옥 작가님, 여기는 공미숙 작가님, 여기는 이원교 작가님, 그리고 이쪽은 권희해조 작가님, 그리고 이쪽은 정영한 작가님 작품입니다. 여기는 이예림 작가님 작품이고요. 옆에는 이여운 작가님, 그리고 조각 작품은 백진기 작가님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진영 작가님 작품이고요. 좀 연령대가 다양한 분들이 모였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추상화 작업이랑 같이 전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추상화가 많이 보이네요. 이쪽은 또
박영학 작가님 작품입니다. 되게 좋은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오길석 작가님 작품이고요. 이 입구 쪽에는 정용환 선생님의 입체 설치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앞쪽에는 이 한전에 대한 그 전시관이 있고요. 여기서 내려가시면은 네, 1층에 오시면 이렇게 조형물이 있고 안쪽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1층은 두 개의 전시실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쪽은 1 전시실이고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이인섭 작가님 작품 추상화 작품이죠. 굉장히 대작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나무조각 작품은 이수홍 작가님 작품이고요. 저쪽에 크게 전시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이 조각 작품은 박민섭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여기 천장이 굉장히 높은데 작품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작품은 정현숙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이쪽은 이정교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여기는 양현준 작가님, 콧물 작가라고 하죠. 부산에서 올라오신 양현준 작가님 작품이고요. 여기는 곽수연 작가님 작품이에요. 이 동물을 활용한 동양화 그런 느낌입니다. 이쪽은 임승현 작가님 작품이고요. 작품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넘치는 작품이에요. 임승현 작가님 작품 굉장히 귀엽죠. 그리고 이쪽 조각 작품은 저도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 작품인데 김봉수 작가님의 조각 작품입니다. 여기는 최윤정 작가님, 여기는 카드 그리시는 전병택 작가님, 마지막으로 여기 서기원 작가님. 또 여기서 이렇게 젊은 작가분들을, 반가운 작가님들을 만나게 되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쪽에는 참여 작가분들 계시고요. 뒤로 가는 게 뭐가 있는데 하여튼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북녘을 초대해서 전화를 받고 또 이번에 이렇게 갤러리 이름도 하나씩 붙여놓으시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고 케이터링도 준비를 해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도 작가 소개를 띄워놓고 있네요. 네, 제 작업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축물을 주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제 그 건축물 안에 사실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감정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작품 정말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본 거 이런 것들 편하게 물어보시고요. 작가 선생님들이 아마 기쁘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그냥 아주 상세한 것이라도 물어봐 주시면 이렇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프닝을 마쳤고요. 전시는 기간이 좀 짧긴 해요. 11월 12일까지 여기 강남에 있는 한전아트센터 1층, 2층 갤러리 전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기간 중에 있지는 못할 텐데 뭐 그래도 혹시 꼭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